하실까요? 네. 네, 보시죠. 갑자기. 네. 방금 진주 떨어뜨린 거 수민이거든요. 아, 네. 수민이 진주에 살았던 거 아시죠, 여러분? 아, 진주. 수민이 이유가 있어요. 수민이 아, 그랬어요? 원래 진주였는데. 어, 진주에서 또 고향이다 보니까 그 앞에 또 진주를. 네. 그럼 바로 또 수민 씨가 나오네요. 네, 네. 보겠습니다. 진주 보고 좋아하는 거. 와, 진짜 예쁘네. 그 저기 들어봐봐가 본연이 파트잖아요. 네, 저때 사고가 하나 있었죠. 사고였습니까? 사고 있었습니까? 여기 아니야? 사트 하루 여기요. 여기 아니야? 아니야. 자 그렇게 없었던 거 말고 네, 플레이할게요. 네. 아, 자 볼까요? 어, 거기 뭐 하는 거야? 라라 지금. 네. 아 예쁘다. 이 노트 알아요? 이 노트 저희 노트 아시는 분? 아 아는 사람 다 알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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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죠 뭐죠? 어떤 거예요? 데뷔 때 노트 아 데뷔 때는 아니고 이집 파트너 막 언니들이 거기다가 막 라라 언니가 파란 집 막 색칠하니까 갑자기 파란 배경 나고 이랬던 거 그거예요. 오. 맞아요. 오, 그걸 그냥 계속 썼다. 아, 이어서 이어간다, 이어간다 느낌. 세계관, 페이지. 약간 세계관. 아, 그리고 세계관. 네. 오, 그 약간 심오한 느낌. 네, 오, 좋습니다. 오, 좋아요. 자, 그럼 신비로운 느낌이죠. 어, 저 빨간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빨간 채. 자, 플레이. 자, 아 물을 주고. 어떤 얘기입니까? 스타 뭐? 그 전에 아이언니 옆모습만 아 옆모습 어떻게 땡겨? 이거 너무 잠깐만 왜 약간 탈출 같은 거 좋잖아요. 어 약간 유아의 옆모습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옆선이 예술이다. 저희 멤버들이 다 인정하는 장면 너무 예뻐가지고 예술이야 예술! 유아씨 어때요? 예술이다 왜요? 예쁜데 좋습니다. 자 이어서 플레이! 짓을 한 거예요? 저기서 어떤 거? 그 네. 본연이 개인신에 어. 유니콘 나오는 장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유니콘! 아 살짝 어. 오! 보라색 유니콘 5초만 더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초 돌리겠다. 플레이에서 살짝 멈춰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요! 어, 네, 저 유니콘 어쨌든 저거 예. 네. 저 이 장면 너무 슬퍼요. 왜요? 왜요? 저 진짜 너무 슬퍼요 이 장면. 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게?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드림노트 뮤비 때 아이스크림!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한 거 그게 파란색 유니콘이었는데 네.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왜 혹시 알아요? 왜요?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성장했다는 뜻.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더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아 그런 의미까지? 자 그럼 플레이 넘어볼게요. 미소요. 방금 아, 씬 있잖아요. 미소 개인 씬. 네. 저게 마지막 촬영이었거든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미소가 되게 오래 기다리고 되게 지쳐 있을 때였는데 그래도 예쁘게 잘 나오지 않나요? 그러네요. 너무 예쁘죠. 혹시 마지막 촬영 같은 느낌 전혀 안 들어가지고. 그렇죠. 아 역시 미소. 오. 좋아요. 자 플레이 또 가보겠습니다. 연기도 잘하네요. 진주 출신. 예. 네. 아, 윙크. 아, 근데 너무 예뻐. 기타기 아이언맨 하나만 남았어. 야, 나라는 약간 좀 과학 시간이야 지금. 손에 지금 왜 저러는 거죠? 네? 아파요. 아파.
확실히 예쁘네요. 열쇠. 열쇠가 부러져 있죠. 네, 열쇠가 부러져 버렸어. 아 여기. 아 자, 여기. 어 그래 보이시죠. 천천히요. 잠시만요. 아 미안해. 이거 벌리야 맞구나. 아니 왜 미? 미안해. 2초만 이렇게요. 2초만. 우리 매서. 아 괜찮아요. 아 니가 있구나. 헤이 말한 키피로 여기야. 아, 여기? 나. 어. 나. 아, 라라, 너. 내가? 너. 진짜로? 어. 뭐. 라라가 너무 예쁘다고. 네. 아, 근데 다음에 저는요? 맞아요. 그 너무 예쁘네 옆에 예쁘네 옆에 예쁘네. 자, 자, 알겠습니다. 아, 라라 요 표정 정말 예쁘다고 본인 씨가 얘기해주셨고 수빈은 할 말 있대요. 어, 네. 네, 제가 저는 이때 스톱하려는 이유가 이 다음에 신혜 언니 다음에 나오는 미소 언니도 너무 예뻐가지고 제 미소 언니의 장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방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10번 정도 들었어요. 그래요? 아, 좋습니다. 알죠? 자, 플레이! 오, 화가입니다. 그림 잘 그리시네요. 근데 너무 예뻐. 그러네, 그러네. 와, 와, 와. 어, 이거 뭐야? 리콘이 내 건데. 링크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어, 스탑, 스탑. 아, 저, 오, 한 진짜 1초만 돌려주세요. 너무 예쁘다. 어, 1.5초요. 스테이지 되게 좋아. 없네. 손목끈이요. 원래 팔목에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희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주세요. 저 손에 잡고 있어요. 어, 끊어졌나? 예.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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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희가 그때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 이거 하나 때문에. 네. 아, 고생했다 고마워요. 네. 예. 막 끊고 가고 다시 찍고 이랬는데 제가 이게 마지막 안무신 촬영이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끊기면 안 되겠다 네. 싶은 거죠. 떨어지는 거 그래. 잡아서 잡아가지고 손으로 잡고 쳤거든요. 제 생각으로 잡았다. 와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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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어 잘했죠. 자 이어서 플레이. 되게 예쁘네 진짜. 감사합니다. 오 좋다 좋다. 조각상이다 조각상. 진짜.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 내 꿈인가. 열쇠가 부러졌어. 오 물속에 반짝이는 진주 박수민. 이것도 기도했고요. 아 좋아요. 카리스마도 있고. 눈이 부르십니다. 아 귀여워. 천사네 천사. 오 와서겠네. 오. 나라 되게 뿌듯해하네 요즘. 와 여기 참 멋지지 않나요? 와 너무 멋있다. 와.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귀여워. 어 아직 끝난 게 아니요. 오. 거의 약간 느낌 밥 아저씨 같이 뭔가 시끄럽게 분위기 풀리시네요. 네. 밥숨이 쌉싸. 아, 들어오고. 들어왔어. 쌉! 네. 은조 씨의 얘기를 은조 씨가 해주세요. 아, 네. 제가 열쇠가 부러진 열쇠를 제가 마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싹이 났잖아요. 네. 그리고 수민 언니가 문을 그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 열쇠로 문을 이렇게 열고 수민 언니가 문을 열, 수민 언니가 그린 문을 제 열쇠로 열고 나온 거예요. 아. 근데 사실 그거 말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회사의 공식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저희도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해서 네. 저희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같이 추측 좀 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아, 맞아요. 한 번 더 있어요. 그 뭐지?
그 제가 사고친 건데 어. 그 이게 지금은 앞에는 멀쩡한 분인데 뒤에는 약간 종이로 이렇게 간이식으로 잡혀있었어요. 어, 네. 근데 그걸 제가 수민언니 잘했는데 제가 나오다가 뜯은 거예요. 배려 배려 이걸 뜯어서 하면서 표정 관리하니까 딱 하면서 나왔는데 예. 아, 네. 뒤에서 저희가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표정 관리가 저희가 이때 무슨 생각으로 열었냐면 네. 와 여긴 겨울왕국이다 아. 알지? 나 여기 겨울왕국이야? 맞아. 나가자마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정작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연기 잘하셨네요. 어, 그런 마음을 먹었다. 어, 이미지 트레이닝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플레이! 왜 여기서 끝날까요? 문을 열고 나왔는데 되게 애매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소음이 터지는 거야? 이어지는 거야? 이것도 추측이에요. 맞아요. 저희도 추측하세요. 그래요. 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